얘가 대체 뭐가 그리 희한하다는 것인지. 근데 그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쪼기차고. 뭐야? 대체 이 차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지 같기도 하고요. 조용히 그 차의 뒤를 밟아봤는데 어? 저게 무엇이오? 요 차가 지나가자마자 불이 그냥 싹 깎여버리네. 이게 뭐예요? 가슴밭에 불 깎는 제초기 좀 만들어봤어. 제초기를 직접 만들었다고라? 앉아서 다 조작할 수 있게끔 여기다 달아놨습니다. 아니 뭐 장난감도 아니고. 요것이 바로 제초기의 핸들. 이것만 누르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칼날. 거기에 또 이것만 누르면 상하 이동은 물론 다양한데요? 좌회전 우회전까지 한 번에 착착. 청소기에 그 손잡이인데 청소기 손잡이를 이용해서 만든 만능 길이 조절 우산에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선풍기까지 직접 만들었지. 농사를 질락하니까 어쩔 수 없다. 그거 아니면 농사를 못 짓는걸. 요즘엔 이런 거 없으면 농사 못 지어. 뭐든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아저씨. 저 어떻게 또 자랑할 게 있다며 집으로 안내하는데 아 이것은 또 무엇이요? 사람이 측을 시키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. 그러는 봤나? 일명 측 자동 세탁기. 아 이거 사용하기도 참 편이야. 아 그냥 여기에 측만 넣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돈만 주면 돼. 역시나 영농인의 측 세척 방법. 오 잘 씻겨지나 봐요. 좀 맑은 물이 나오고 요렇게만 해주면 자동으로 끝내버려. 다음엔 잘 갈아서 아저씨가 만든 요 칡 짤수기 여기에 놓고 눌러만 주면 원액 100% 직접 자동으로 완성이요. 그 맛은? 아 진하고 구수하네. 이런 건 쓰기 난데. 어떤 거요? 아 이거 한 삐끼 다 보여줄게. 뭐 들어가니? 직접 한 잔 뚝딱 만들어 마시고 또 보여줄 것이 있다는데. 뭐예요? 대단합니다. 불사기. 아, 요 밑부분은 또 콤바인 밑부분. 와. 아, 또 이쪽은 경기 출해라고. 무려 세 가지 농기구가 합체돼서 만들어졌다. 일명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만능 경운기. 하다 보니까 사과와 묘목을 자주 심게 되는데 두산만 파면 사과나물 심을 수가 있어. 희만 들이기도 심어. 여기다 물도 싣고 다니면서 바로 물도 줄 수 있으니까 나무도 잘 살고. 근데 얼마나 편리해. 와 얼마나 편리야. 그러네요, 아 요런 농기구들 덕분에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는 아저씨. 와 저거 세상에 한 대밖에 없죠. 네. 만들어서 돈만 날리고 한다면 반대를 심하게 하겠지. 그렇지만 이걸 만들어서 농사에 꼭 필요한데 쓰니까 굳이 반대를 안 하더라고. 어머니 자신감이 넘치시네요. 어머니. 아이고 원래 그런데 뭐 본인이 잘못해서도 잘한 거야. 그러니까 난 할 말이 없어. 그러니까 내비도 소탈하셨어요. 아내의 자유방임 속도 시작된 하루.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와 일하고 있는 부부. 지금 한창 빈일에 구멍 뚫기 작업 중이라는데. 우와 순식간에 뚫어졌네요. 아주 이쁘게 동그랗게 잘 뚫렸잖아. 여기 비닐이 가다 여기 꽂혀 있어요 여기에. 아 이렇게 깔끔하게. 빼내면 돼. 그러면 아, 비닐이 다 꽂혀있네요. 그렇지 여기 뚫린 비닐이지 여기. 발명품 덕분에 순식간에 깨심기 일을 마치고 떠드름과 가는 아저씨. 신나셨어요? 네, 농사를 즐기게 분리 작업에 나섰다. 저 뭐예요? 이때도 필요한 건 아저씨 발명품 허리살 빼기 운동기구를 이용한 자동 깨분리기. 그냥 올리기만 하면은 잎과 깨가 자동으로 분리돼버려. 무지하게 좋다 이게. 저거 손으로 맨날 또 채로 치는 것보다 한 50대 100대는 차이 날 거예요. 50대요? 네. 한 번에 해결되잖아. 손질이 없다고 되니까. 직접 하시는 건 발명밖에 없네요. 아, 발자. 네. 3시간 걸려 할 일을 10분 만에 뚝딱. 아, 해 넘어가겠는 거 빨리빨리 해야지. 꿈대 둘이 하면서. 나 털어놔 갖고 와. 그러게. 여기는 아직도 한 칸이요. 신기한 사람이야. 이상한 거 많이 만들어. 그 사이 아저씨 또 뭐가 저리 바쁘디야? 맨날 넘어갔는데 나무하러 가려고. 자신이 만든 발명품 덕분에 하루 24시간을 72시간처럼 사용한다는 아저씨. 아 근데 나무를 하러 간다면서 차에다 차는 왜 싣는겨? 차가 차를 업고 가네요.